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뭄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가뭄은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들의 왕 아합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단순히 물리적인 비를 넘어 그 비가 불러올 은혜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 기대는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도 그의 종에게 일곱 번 산에 올라가 하늘의 상황을 관찰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믿음이 기도와 행동 두 가지 요소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기도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를 믿음으로 행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합니다. 최종적으로 엘리야의 이러한 믿음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믿음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동을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다시는 세계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를 지탱해 주었고 또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신뢰와 기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약속을 기대할 때 그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신뢰와 기대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또 그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함없이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은 빈수레의 덜컹거림과 같습니다. 반대로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이러한 원칙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이 열릴 것을 믿으며 기도했지만 그렇게 끝내지 않고 그의 종에게 일곱 번 산에 올라가 하늘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과 행동이 함께 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믿음과 행동의 균형을 맞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고 또 행동은 그 확신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행동은 우리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일을 하고 자신들이 소원하는 것을 자신의 때에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완벽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때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시간에 비가 내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은 종종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그분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그의 큰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그를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그의 뜻을 이루고 또 그로 인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는 단순한 물질만을 이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누리는 게 진정한 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 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또 신실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을 때까지 믿음의 인내함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